예, 20년 넘게 이어진 당진 평택항의 매립지 분쟁이 결국 충남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1997년 당진 평택항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충남의 패소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자 2020일 동안이나 촛불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던 시민단체와 충남도, 당진시 등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남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론에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부도 매립지를 당진 관할로 인정했지만 2009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평택 관할이라고 뒤집은 이후 소송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 역시 평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충남도와 당진시의 주장을 이제 기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기각이 된 겁니까, 이게? 맞어. 혹시 뭐 시청자분께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네. 기각이란 게 이제 재판부가 이제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봤지만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이제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지난 2015년 당진과 그 평택항 매립지에 관해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관할 구역을 결정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2015년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당진시를 30%, 예. 평택시를 70%로 그때 관할구역을 하는 바람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충남도와 당진시가 굉장히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 예. 그럼 이게 기각이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대법원 소송으로 단심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네.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요. 또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소를 제기했었었는데 그 네. 부분은 아예 이제 제 주장도 들어보지 않은 그 각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판결이 종결된 겁니다. 결국 앞으로 조성될 매립지까지 포함해서 당지는 전체 땅 규모의 4% 그리고 나머지 96%는 평택시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의 이제 96%를 예. 평택에 가져가게 된다. 예. 참 뭐 충남도나 당진시 입장에서는 충남 바다에다가 매립지를 지어놓고 경기도 땅이라고 하면 너무 참 억울할 텐데 이게 20년을 끌어온 분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2004년도에는 헌법재판소는 이 바다가 이제 충남 바다다 보니까 당진시 시의 손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 결국 이게 예상을 빗나간 건가요 이게? 예, 충남도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이제 논쟁이 되는 매립지 일부가 이제 당진의 관할이었었던 적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있었던 것인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전제를 한 내용은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립지에 관한 그 당시에는 법률이 없어서 이제 해상 경계선을 행적 관습법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네. 당진의 땅을 인정을 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의 판단 아래 다시 평택 땅으로 넘어간 것이죠. 당진시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법으로 이제 빼앗겼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에서 이제 예상을 빗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분명히 당진 땅이다고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제 그게 전혀 인정이 되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제 평택 관할이다, 뭐 당진 관할이다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단순히 몇 평, 몇 제곱미터의 그런 의미로 따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인데요. 이제 항구가 가까워서 이제 물류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무척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요. 성장세가 계속되는 이른바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2015년에 이제 행정가치부가 판단으로 당진 관할 땅을 이제 평택시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업 두 곳이 당진에서 평택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두 기업이 낸 그 한 해 동안 내는 지방세만 네.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단 두 개 기업이 내는 세금만 그럴진데 매립지 전체 규모로 따졌을 때 그 기업의 규모 그리고 또 그들이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제적인 파급력까지 생각했었을 때는 당진시와 충남도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큰 경제적인 영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보면 참 더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취재기자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예, 당진이라는 도시의 이름이요.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 판결로 그 이름이 좀 퇴색된 건 아닌지 좀 안타깝습니다.